네, 서울시 버스 노동조합이 오늘 새벽 4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11시간을 넘긴 협상에도 노사 양측이 끝내 타결을 이루지 못한 건데요.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광화문 버스 정류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진경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 광화문 버스 정류장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지금 2시간쯤 전부터 이곳에 와 있는데 본격적인 출근 시간대도 시내를 오가는 서울 버스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서울 시내버스는 오늘 새벽 4시를 기점으로 파업에 돌입했는데요. 전체 서울 시내버스의 98%에 달하는 7,200여 대가 운행을 멈췄습니다. 서울 시내버스인데 서울과 인접한 경기 일부 지역으로 가는 차량 중에서도 파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으니 출근길 참고하셔야겠습니다. 11시간을 넘긴 긴 조정회의에도 노사 간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 서울 시내버스는 12년 만에 다시 멈춰섰습니다. 앞서 양측은 어제 오후 3시부터 11시간 넘는 긴 조정회의를 이어왔는데요. 노조 측은 인천과 경기 지역보다 노동 강도가 높지만 그만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시급 12.7%를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측은 최근 5년간 물가 상승률, 임금 인상률과 비교하면 너무 과도한 요구라며 2.5% 인상률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6.1%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결국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막기 위해 비상수송 대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출근길 시민들이 버스 대신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지하철 역사도 평소보다 붐빌 걸로 예상되는데요. 서울시는 파업이 끝날 때까지 지하철 하루 운행 횟수를 모두 202회 늘립니다. 출퇴근 혼잡 시간대도 지금보다 1시간씩 늘려 열차를 더 투입하고 막차 시간도 종착역을 기준으로 새벽 2시까지 늘어나는데요. 또 서울 내 모든 자치구에서 무료 셔틀버스 480대를 운영합니다. 지금 출근 중이시라면 대체교통편을 알아보시고 평소보다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버스 정류장에서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